폭포 찾아서 가고 있는데 이제 얼추 다 온 것 같아요. 아, 쌍곡 휴게소에서 이 산책로에서 15분 이렇게 오니까는 이제 소리가 나요. 폭포 소리가. 네, 이곳이 폭포. 얼추 다 왔습니다. 네, 잠시 후에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드디어 폭포 도착했습니다. 저 밑에 보이죠? 넓은 호수 같은 곳. 아, 여기도 눈살을 찌푸게 하는 분이 계시네요. 아, 누가 여기까지 와서 맥주를 드시고 저렇게 막 버리고. 여기가 속리사 국립공원 지역인데 아직도 저런 분들이 계셔. 우리나라에. 아, 대체적으로 다 깨끗하고 좋은데 간혹 한두 명의 그런 분들께 로인해 갖고 미관을 해칩니다. 어휴, 우선 저 폭포를 내려가 볼게요. 새소리도 좋고. 여기는 이게 일본 이 나무가 일본잎 갈나무예요. 이게 소나무과에 속하는 건데 엄청 크게 잘 자랐는데 넘어졌네요. 옛날에 일본 식민지 시대 때 여기 산에다가 이렇게 일본잎 갈나무를 많이 심어 놓고 이거를 원목을 일본으로다가 가져갈 침목으로다가 쓰려고 했나봐요. 아, 너무 많죠? 예.